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들이 아마 전문 체육단 선수들인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바로 우리 롱인 축단 선수들입니다. 제가 감독 사업을 맡게 되었을 때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서로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집체 운동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들을 내가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을 찾아보고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에러도 해줬고 안타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맞는 축구 전술과 방법도 연구하고 그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생소한 동호도 자세를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뻘차기를 즐겨하였고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자식이 소중한 꿈을 놓고 부모의 마음속 계란도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웅이 소중한 꿈이 실현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공학기를 가슴에 달고 다른 나라 경기장에 나선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의 고마움에 대해서 더욱 가슴 뜨겁게 느껴졌습니다.